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영의 판비안TV의 판급연원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아파트 분양 보증 사고와 환급 이행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521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수분양자 지위 확인에 관한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원고가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지위 확인을 처음에는 구했다가 환급 신청을 했고 청구 청지를 변경했는데 환급을 해주라라는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해서 피고 환급을 안 해줘도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건설을 하던 시행회사와 분양계약 불이행 시 분양이행 및 환급이행을 책임지는 책임을 부담하는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이행이라는 것은 분양계약 불이행이라는 게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보통은 이럴 때 분양이행을 보증하거나 환급이행을 보증한다. 즉 분양이행은 다 지어서 공급하는 거를 해주는 분양이행이고 환급이행은 그냥 돈을 돌려주는 이런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행회사가 아파트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자 피고는 이 보증계약에 따라 잔여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분양보증 약관에는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 방법으로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약관의 내용입니다. 근데 원고는 분양자로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를 했고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다가 피고에 대해서 그냥 환급을 요구한 상태 하게 된 거죠. 원심은 이제 환급을 해달라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이렇게 분양이행 보증을 하는 회사 보증회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 방법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그 성립요건도 구분되어 있다. 그 원고가 환급이행 청구를 한 이상 원고는 이 약관에 나와있는 환급이행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피고는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보증이행 방법으로 분양이행을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피고는 분양이행 방법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급이행을 청구했다면 그 환급이행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에 관한 증명을 원고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원고에 대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나 심리 없이 원고 청구 인용한 건 잘못됐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시행사의 문제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지연된 이제 중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분양이행 보증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증회사를 상대로 이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보증회사에 대해서 분양이행을 구할 것인지 환급이행을 할 것인지는 그 약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분양이행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그 약관에 따르면 환급이행을 할 수 없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약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계약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라서 분양이행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원고 그 분양자는 환급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